아 오늘 이기겠지 설마. 야 본머스 야 본머스 잘하나? 맨유 오늘 진짜 이기면 나는 진짜 모른다 생각해. 진짜 챔스. 책님 오늘 본머스 맨유가 이기나요? 절대 아니다. 새끼가 돌았나 진짜. 아 이 새끼 왜 그러냐 갑자기. 아 또 갑자기 존나 열받게 하네. 아 이게 맞아? 이게 맞아? 오늘 진짜 거짓말 안하고 우리 역사 한번 써보자. 진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진짜 레전드 팀인지 한번 보여주자 진짜로. 야 상대 AC밀란 만들지 마라. 약간 유니폼이 전성기 시절 AC밀란 유니폼이야. 알았지? 우리가 항상 상대를 강팀을 만들잖아. 아니 AC밀란 유니폼이야 지금.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항상 아쉬운 게 뭔지 알아? 선제골을 넣어본 적이 있겠지 있는데 별로 크게 기억이 안 나 솔직히 말하면. 오 나이스. 아! 와 씨! 아 존나 무섭네. 아니 하지 말라고 새끼야. 아니 이 새끼 존나. 아니 왼쪽에 돌아 들어가잖아. 그럼 줘야지. 아니 존나 개인적이라니까 사람이 이기적이라니까. 내가 레시포드야. 툭툭 치잖아. 그러면 여기서 레시포드 쪽으로 이렇게 드리블 칠 때 돌아 들어가잖아. 그러면 여기로 주라고 이렇게 여기로. 자 답답하면 네가 뛰어라 인지가 하시는데 못 뜁니다. 야 근데 이제 기린 그만 때려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. 아니 왜냐면 폭력 속으로 노딱 먹었더라고 맨유 첼시 그게. 그래서 아니 왜 그런지 봤는데 병풍 엎으면서 이 들아 막 이러면서 기린 치고 그러니까 이제 기린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AI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 이제. 근데 욕 모자이크 한다고 욕을 모자이크를 어떻게 막 삐처리하는 거겠지. 살다 살다 욕을 모자이크 한다는 거는 욕을 어떻게 모자이크를 해. 표범은 어떻게 됐냐고? 표범이요? 예 여기 넘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인형인데 난 솔직히 얘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긴 한데 봐 미리 이제 넘어져 있잖아. 이러면 내가 절대 안 하잖아. 봐봐 존나 불쌍한 표정으로 있잖아. 이러면은 진짜 나는 그렇게 안 하지. 약간 스몰 솔저 토이 스토리 같다니까 솔직히 말하면. 어어! 어! 야! 아이씨! 뭐해! 아니 간부할라 이 미친 새끼야 뭐하냐고! 아니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. 아니 지 혼자 갑자기 거의 김웅구 호랑나비처럼. 아니 이 지랄을 왜 하냐고 새끼야. 캄보할라 진짜 냉정하게 얘기할게. 나도 잘 됐으면 좋겠거든 제2의 퍼디난드처럼. 이름부터가 냉정하게 너무 월클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진짜. 이 말이 나오기 자초한 거야 새끼야. 맨유 밀란 상대로 경기력 좋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. 열받게 하지 마시고. 무슨 학교 갈 준비하는데 1대0이야. 너 일요일에 학교 가냐? 어? 아들 상견례 갔다 왔는데 왜 1대0이냐고? 아들이라고 하면 최소 45세에서 50세 이상인데 아이디가 5구 짰습니까 형님? 이게 맞아?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육등했는지도 모르겠어. 아니 냉정하게 아니 맨날 거짓말하고 리버풀 같은 팀하고는 어떻게. 어 이거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만들고. 아니 본머스나 이렇게 신맺던 팀하고 하면은 맨날 상대 강팀으로 다 만들고. 어? 아니 누가 보면 진짜 챔피언스리그 나온 줄 알겠어 진짜로. 챙님 오늘 맨유 지금 뭐야 어? 아 이 새끼 존나 잘하네. 누구야? 시니스테라? 와 이 새끼 존나 잘하네. 아니 쟤 FM 융왕주 아닌가? 아 왜 이렇게 잘하냐 쟤? 쟤님 저희 2대1로 역전 가능한가요 맨유? 집안일에 집중하라고? 무슨 집안일에 집중하라는 거야 아씨. 야 근데 봐봐 볼을 돌리는 과정이 있어서 압박이 들어오잖아. 근데 여기서 선제골까지 먹혔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되냐고. 아니 너희가 밥만 먹고 축구만 하니까 알 거 아니야 임마! 아니 나는 그게 짜증난다니까. 아프리카에서 내가 이제 BJ들한테 뭐 옛날 집창맨님 합방할 때도 맨유 소개하잖아? 그러면 다 채팅창에 물음표 나오고 그 사람들도 어? 근데 맨유 약한 팀 아니야? 이게 존나 열받아. 그래도 픽6인데 지금 다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밖에 없잖아. 아니 선배가 말은 좀 들어라 제발. 내가 맨유 선배잖아 솔직히 말하면. 맨유 좋아한 건 애들보다 더 선배잖아 내가. 뛰는 것도 선배가 아닌데 내가 먼저 좋아하면 내가 맨유 선배 아니냐고. 해병대 너보다 먼저 좋아하면 내가 선임이냐고? 야 준호야 팩폭 하지마 제발. 근데 너는 어차피 고등학생이라 그럴 일은 없는데 저 팩폭 좀 하지마 제발. 이거 외국인들도 보니까 영어 좀 써가면서 할게요 여러분들. 고 일룸 고! 와이 패스 투 패스! 오나나나 오케이. 와 오나나 키컨 15줬다 지렸다 진짜. 안 맞았어 그냥 해 그럼 그냥 해 때려 나이스 컴온 나이스 나이스 가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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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무조건 이겨야 돼 오늘. 자 2대1로 이긴다 했죠 여러분들. 자 역시 주장답습니다 여러분들. 역시 브루노 페르난데스. 오 잠깐만
광고 아 존나 잘하네. 아 왜 이렇게 잘하냐? 야 본머스가 순위가 낮은 게 골 결정력이 낮아서 낮은갑다. 아니 패스나 이런 건 완전히 수준급인데? 아 뭐해! 아니 나 저 새끼 진짜 안 된다니까. 아니 저 새끼 진짜 존나 가루 양초라니까 존나 빨리 꺼진다니까. 아니 거기서 뭐 하냐고 새끼야. 계속 지금 사이드 쪽이 좀 뚫리긴 하거든요. 봐봐 지금도 공간 다 주잖아. 아니 뭐해 씨. 아 저스틴 존나 잘하네. 아 상대가 그 공간 쪽으로 패스를 주면은 왜 그걸 멍하니 쳐 바라보고 있냐고. 봐봐 이거 봐봐 봐보라고. 너희 눈으로 똑똑히 봐 봐봐. 가만히 있잖아. 근데 봐봐. 아니 간부할라 야 이 새끼야. 거기서 네가 붙던 거야지 왜 이렇게 하냐고. 아니 나 저 새끼 진짜 빼면 안 되나? 아니 미친 새끼 그냥 저기서 펌프하고 자빠졌네 진짜로.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하냐고. 아니 가서 좀 붙어 슛각을 못 잡게 해야 될 거 아니야. 어! 어! 어, 왜 이렇게 잘하냐 진짜. 아니 이거 거의 진짜 AC밀란이야 진짜 전성기 시절. 아니 쟤 인자기 아니야 방금 헤딩하네. 맨유 공간이 형 머리처럼 텅텅 빈다고? 뭐 이 새끼야? 무슨 선거하다 왔는데 2대1이냐 어? 재미없다 그만 좀 해라 제발. 야 이 새끼야 재밌냐? 아니 오늘 축구하러 그 안산 갔더니 어린애들이 7명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알아보더라고. 3명이 저 사람이 누군데? 아 있잖아 맨유 치고 맨날 얼굴 빨개지는 사람. 그 형 알아. 저 형 축구 잘하나? 근데 보고 에이 못하네 이러더라고. 기열 받아가지고 진짜로. 야, 요즘 애들이 나 스펙폭을 잘해 진짜로. 와! 와! 오! 나나나! 오! 난 와! 와! 이건 진짜 개 선방. 와 이거 진짜 이건 야신상 후보였다 이건 진짜. 와 개 미쳤다 진짜. 맨유 차라리 사우디 리그도 이전하자고? 야 김준호 너 혼날래? 나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. 여기서 우리가 이기면 피판하던 사람들도 다 맨유 팬이 될 거야. 진짜 한번 우리가 역사 한번 써보자. 3대2 만들고 사실 챔스 가길 바랄 수도 있어. 제 입장은 챔스 가서 잘하는 게 제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와! 아 이게 골대 맞네. 아 꽁꽁 얼어붙은 한강기로 맨유가 걸어다닙니다. 그거 하지 마 이 새끼야. 나도 알아 인스타 봐서. 그거 하지 말라고 새끼야.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전반전 4대1 5대1도 될 뻔했다니까. 아니 저번부터 보면은 여기 있는데 공간이 진짜 다 이렇게 찢어져 있어가지고 오면은 여기 자리 내주는 것 같아 진짜로. 마치 라이크 응급차라니까 삐 하면 비켜줘야 되잖아. 그거 같아. 아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세요 아 골 넣으세요 이러는 것 같다니까 진짜. 아니 오나나 아니었으면 4대1이었다니까 진짜로. 팀 진짜 지랄하지 마시고 맨유 오늘 이깁니까? 전력 투구하라 전력 투구하라. 야 진짜 이겨보자 진짜 한번 이겨보자. 아이고 나 그리고 호일론 짜증나는 점 난 축구도 배워본 적 없고 나도 진짜 입축구거든? 나 조기 축구 내가 봐서 8년밖에 한 적 없거든? 너 근데 빠른지 모르겠어 진짜로. 호일론 맨날 이거밖에 안 한다니까. 얘가 선수잖아? 아니 이거밖에 안 한다니까 진짜로? 최근에 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잡고. 아니 이것만 존나 한다니까 진짜? 여봐 병 좀 세워봐. 아니 거꾸로 했잖아 임마! 맨유 장례식이냐고 왜 병풍 설치하냐고? 맨유 제사상이겠지 임마. 맨유 장례식이 아니라. 아 맨유 제사상이 아니라. 아 이거 알려주다 말 실수했네. 아 아니 맨유 제사상이야 본머스 제사상이겠지 새끼야. 꽁꽁 얼어붙은 챔스권으로 맨유가 넘어집니다 꽁꽁. 그것 좀 그만하라고 새끼야! 빠른 시간에 동점골 가져가면 오늘 역전 무조건 가능하다 진짜로. 형 솔직히 일주일 동안 맨유 패배 리액션 고민하냐고? 뭔 개소리야 갑자기. 맨유 이겼을 때 리액션 고민하고 막 저번에 드럼 살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밤새 금요일 휴방하는 이유가 패배 리액션 연습하느라 휴방이라고?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. 금요일 휴방인 거 쇼미더머니 보려고 휴방했다 그게 적응돼서 금요일 된 겁니다. 적당히 프레임 씌우세요 제발. 아니 뭐해! 아 진짜 이 새끼 진짜. 아니 뭐하는 거야 진짜. 아니 뭐 야구선수야? 아니 홈런 치고 있네. 아 진짜 한 7분에서 10분 안에 58분이나 아니면 60분 안에만 동점골 가져가도 진짜 할만한데 그러면은 추가 시간까지 생각해서 30분에서 35분이면 35분 남은 상황이면 무조건 역전골 가능하잖아. 12분 안에만 동점골 가져가자 진짜로. 아 아깝다. 오오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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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땀땀땀땀땀 땀땀땀
좋습니다.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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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2 오케이 나이스 이게 바로 확률 나이스 오케이 야야야야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왜 진짜 어까없이 맨유 잘하고만 다 까대냐 그냥 스트형 놀리려고 하는 거냐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키피 하나 줄게 다 사람들이 놀리려고 할 때 저를 챙기는 마음 키피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옆집은 5대1로 이긴다고? 예 맨시티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는 원래 잘하는 데입니다 맨체스터의 주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아요 맨체스터의 진정한 주인은 맨유가 맞습니다 근데 잠깐 임대나 전세 내준 거야 맨시티한테 진짜 주인은 맨유가 맞아 뭘 전세 사기야 씨 아 오늘도 비기면 안 돼 제발 아 이겨야 돼 아니 진짜 7등이야 이렇게 끝나면 아 진짜 유키스라트 아 이건 아니잖아 아 맨유가 연장 가서 이긴다고 아이 뭐 아 좀 신노 좀 얘기 좀 그만해라 아 무슨 연장이야 또 씨 뭐라고? 공식 경기 4경기 무패 행진이라고? 말 그대로 무패 무무라고 아 진짜 야 이거 걷어내고 역습 한 번만 가자 진짜 그래도 한 3분 30초 남았거든? 아! 아이씨! 아이씨! 아니 왜 맨날 94분에 비게 해주냐고 미친 새끼들아! 뭐해 진짜 어 프리킥이다 프리킥이다 어 패널 아니야 패널 아니야 패널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프리킥이에요 야 진짜 한 3초 남기고 골로 보자 진짜 아니 근데 넌 빼면 안돼 맞아 한번 하자 빨리 아 뭐해 아씨 아 존나 못하네 진짜 아니 또 비기냐 아니 마지막에 이게 맞냐 진짜 실무회라고 하지 마십시오 실무회라 하지 마십시오 그거 놀리는 건지 압니다 그만하세요 여러분 아 이런 경기도 이겼어야지 그러면 진짜 원래 챔스는 나도 힘든 거 아는데 혹시 모르잖아 진짜